17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저작거리는 이제 다가오는 12월 대선의 주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요새 우리는 대선을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느냐라는 흥미본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본질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인간의 삶은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앞제인 안중근 같은 항일 독립투사가 대한민국의 존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군사 독재시대 또한 수많은 민주투사와 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인권마저 억압하던 야만의 시대를 넘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945년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절반의 독립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식민지와 분단으로 점철되어 온 우리의 슬픈 현대사. 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여전히 친일 사대주의와 냉전 의식이 추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존중받는 최소한의 자유를 되찾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여 년을 결코 자랑할 생각이 없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형성된 특권의식으로 민주정부 10년을 폄훼하는 보수 언론의 논리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취지이기도 하다. 열사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며 외친 세상은 과연 온 것인가? 과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된다고 할 지금의 이런 세상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목숨까지 버렸을까? 열사들의 죽음은 단순히 독재 정권 타도가 아니다. 평화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웃과 따뜻한 인심과 정을 나누는 세상,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세상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전진해야 하지 않는가. 비록 더디고 때론 멈추기도 하지만. 나는 정동영 지지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정동영 지지자 이전에 동학혁명, 3.1운동에 맥을 이어 우리 근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범민주세력의 지지자다. 더 정확히 말하라면 오매불망, 수평적 정권교체를 학수고대했던 골수 김대중 지지자였다. 가진 핍박을 뚫고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범민주 세력은 건국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는 50년 동안의 특권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주류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2002년 김대중 정권을 이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소수파인 민주세력은 기적같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 10년 동안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됐다. 그러나 범민주세력 정권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제 범민주세력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통째로 헌납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품는다. 파편화한 오합지졸의 범민주 세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인 순정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그의 집념은 두 번의 정권 창출 과정을 관통해온 본능적 적자의식의 발로이리라. 사실 그는 지난 두 번의 정권 창출의 길목에서도 온몸을 던졌다. 그는 누구인가? 정동영이다. 그렇잖아도 실제와 달리 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 나의 생각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좋다. 이야기해보자. 나는 우연히 방송기자를 그만두는 그의 심경을 담은 프로그램을 보게 된 후로 그의 정치 역정 내내 관심의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사실 그의 정치 역정 12년은 정권 교체 등 한국 정치의 가장 역동적인 변혁의 시기와 중첩된다. 그 변혁의 소용돌이 지난 12년의 변혁의 소용돌이 속엔 항상 그가 있었잖은가. 1996년 1월 정동영은 18년 동안 몸담아왔던 MBC 기자를 그만두었다. 준수한 이미지, 유창하고 정확한 스피치로 뉴스 앵커까지 맡으며 전도 유망한 기자의 길을 걷던 그의 도련한 사직은 시중의 화제였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규하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골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규하 씨는 대통령으로서 처리한 국정행위에 대해 분단 고사를 받는 일이 당시 방송기자를 떠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스케치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 프로그램에서의 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솔직히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로서나 곧 변신할 정치인으로서나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위해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를 맡기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였을까 미지의 길을 떠나는 그는 못내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봤다. 나는 그의 마지막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 다시 방송 기자로 돌아오겠다는. 1997년은 사실상 수평적 정권 교체의 마지막 기회의 다름 아니었다. 소수민족 티베트의 자치권을 요구하며 평화주의와 그런 때 기자와 앵커로서의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김대중 후보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었다. Are you delighted with the Nobel Peace Prize? Yes. 방송 기자로서 전도 유망한 길을 걷던 그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피하지 않았다. This is a sign of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를 관심권으로 두기에 충분했다. 당시 구구한 억측도 있었거니와 대학 동기로 30년 직인 경희대 권만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흔히 1997년 김대중 정권의 탄생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칭한다.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패한 자유당의 친일 사대주의에서 수구 냉전 군사 독재까지 50년 특권 세력의 거처였다. 또 계층적 차별, 지역적 차별을 거부하는 국민 일반의 승리였다. 지난 12년의 한국 정치의 변혁에는 항상 정동영이 그 중심에 있었다. 1997년 대선에서 정동영은 김대중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수평적 정권교체의 전위에 선다. 이때 한나라당의 대변인은 김대중 후보를 색깔론과 지역감정으로 공격하며 더티한 싸움판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정동영은 방송 기자로서 쌓은 내공과 택트에 입각한 절제된 표현으로 국민적 공신력을 얻는데 역점을 둔다. 결국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으니 정권교체의 일익을 담당했고 이전 투구의 한국 정치 풍토에서 정동영식 대변인 문화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었다. 2000년 12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들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저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당 내외의 원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정동영은 천정배 등과 함께 당정 쇄신의 일환으로 권노갑 의원을 퇴진시킬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이른바 그 유명한 정풍운동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여지며 전국에 일대 파란을 몰고 왔다. 그런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정동영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권노갑을 2선으로 퇴진시킨다. 이는 정동영의 용기를 높이 샀고 아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차세대 리더로서 이 정풍운동은 한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후 정동영은 민주당의 개혁 전도사로 자리매김하며 숨가쁘게 전개되는 2002년 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서게 된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이른바 광주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노무현 후보를 탄생시킨 국민 경선 제도, 정동영, 천정배 등이 앞장서 이끌어낸 것이었다. 정동영은 이때 국민 경선제의 재창자로서 뿐만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 노무현에 이은 2등으로 돌풍을 일으킨다. 이때부터 그는 뉴 리더로서 싹수를 보인 것이었다. 특히 이때 정동영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 노무현 후보의 정통성을 살려주고 나아가 본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선다. 정동영에 대해 아직도 섭섭한 감정을 가진 호남 사람들이 많다. 호남 출신이면서 민주당을 분당시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배신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단견이다. 그가 호남인이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천형을 알기에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했다면 너무 슬픈 일일까? 우리당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의 구도를 무장해제시킨다면 견고한 저 보수의 아성,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의 패권주의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호남, 충청, 강원을 다 합쳐도 영남의 인구보다 적다. 이런 패권적 지역구도를 깨는 길은 우리당 창당이었고 이는 한국 정치사의 혁명적 거사로 명명된다. 우리당 창당으로 영남 출신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광주의 정신으로 영남의 다친 가슴을 열 수 있다면 그 뜻이 통해서였을까? 정동영이 이끈 열린 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범민주 세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당선시키며 전국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 정부와 우리당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거기에는 이른바 친노주류들의 정동영에 대한 견제와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외엔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노빠들의 무차별적인 비난 공세 등이 겹치며 당은 분열했다. 참여정부의 권력 핵심들은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당 창당 정신의 구현과 차분한 개혁의 실천보다는 파퓰리즘적인 이슈를 만들며 쇼맨십을 즐겼다. 그것은 마침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붕괴로 이어지는 기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특검, 탄나라당과의 대연정 주장은 골수 지지층마저 등을 돌려버리는 참담함으로 귀결됐다. 그랬다. 결국 우리 당 창당이라는 정동영의 거사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물론 우리 당의 실패에서 정동영도 그 책임을 면할 순 없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 가장 노심초사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도 정동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 당의 국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자 가장 난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동영이었다. 만약 참여정부와 우리 당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정동영에게 돌아올 목 아니었던가. 누가 뭐래도 그는 참여정부 탄생과 우리 당 창당의 주역이 아니던가. 그런데 문제는 정동영 개인의 성공 여부가 아니었다. 우리 당의 실패로 말미암아 범민주 세력이 지리멸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었다. 이런 비상 국면에 처하자 결국 민주화의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 대통합에 헌신하는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합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선다. 그러나 친노 측근들이 당 사수 의지를 드러내며 통합은 벽에 부닥친다. 정동영은 당 사수야말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라며 대통합 없는 민주 진영의 출마는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 여러분이 민주 개혁 세력에게 요구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되찾은 역사 10년 위에 새로운 국민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취는 더욱 공고하게 하고 과오가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요구입니다. 장자의식이었을까? 대통합 과정에서 가장 속을 끓이고 애가 탄 사람은 역시 범민주 세력의 정통을 이어온 정동영과 김근태였다. 결국 민주 세력의 정권 창출을 염원한 사람도 두 지도자였다. 김근태가 전격적으로 불출마라는 희생적 결단을 하며 대통합의 배수진을 친 데 이어 정동영도 대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우리 당을 탈당, 모든 기득권을 벗어버렸다. 이는 두 지도자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본회의 결단이었다. 우리 당은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을 창당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였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 오만한 자세와 정체성을 둘러싼 공리공담, 파당짓기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슴에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을 고백합니다. 통절한 반성.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탈당의 비애. 부태 정치를 바꾸고자 몸부림쳤던 지난 4년의 회한. 탈당은 불확실한 길을 떠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정동영은 김근태와 함께 대통합의 주춧돌을 세운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5일 마침내 유력 대선 주자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통합 민주신당이 창당하게 된다. 2007년 8월 31일 현재 민주당이 불참하고 있지만 대세는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1대1의 구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등의 헌신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범민주 세력의 변혁을 항상 주도해왔듯 이번 대통합도 정동영이라는 기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고귀한 희생으로 그동안 이룬 인권과 평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화는 곧 돈이다. 남북이 냉전으로 대립하면 세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리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30여 년 동안 가진 핍박을 무릅쓰고 가꾸어 결실을 맺은 남북 평화가 수구 냉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 민족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다. 통일부 장관 시절 김정일 위원장과의 담판으로 개성공단을 오늘날과 같은 남북 평화 경제의 지렛대로 현실화시킨 정동영은 이제 한반도는 분단에 갇힌 섬나라가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휴전선을 관통하는 열차를 타고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광활한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꿈의 비전인 것이다. 운하가 분단의 한반도를 상정하는 갇힌 사고라면 정동영은 대한민국이 부산에서 목포에서 휴전선을 넘어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웅원한 열린 사고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이제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DSR, TCR을 타고 시베리아로 만주로 대륙으로 가야 합니다. 철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때 카나다, 미국, 뉴질랜드 연수를 못 보내는 부모들, 서민 부모들의 아픈 심정은 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철도에 태워서 시베리아로, 만주로, 대륙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을 보고 온 우리 젊은이들이 품에 담아온 그 거대 비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비전이라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한반도가 분단의 장벽으로 막혀 있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당이다. 한나라당은 남한에서 최고 인구를 가진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구도로 존재하는 당이다. 하여 남북이 화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결국 남한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될 때 완전한 해결로 귀결되는 것이다. 어떻게 만든 역사인가? 저항과 고문과 죽음으로 이룬 역사다. 과연 고귀한 생명을 걸고 이루고자 한 세상은 온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던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범민주 세력의 노력은 쉼 없이 진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되찾은 10년일 뿐이다. 그렇다. 10년이라는 시대 정신에 가장 투철했던 정동영이 범민주세력에 되찾은 10년을 이어갈 적자가 아니겠는가. 포용과 통합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되찾은 10년을 그 열매를 따고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국민적 열망을 다시 모아서 정통성이 있는 통합의 정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동영 하면 아, 그 아나운서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옛날 사람들은 뉴스를 전해주면 다들 아나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실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중공 여객기에 그런데 기자 출신인 줄 알면서도 굳이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연예인과 동일시하려는 냉소가 은밀히 숨어있는 거죠. 정동영은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무엇입니까? 시대와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치열하게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Saddam Hussein, if do, what would that be? 국내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격동하는 세계를 조망해내지 않고는 기자라는 직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하루하루 대중들 앞에 검증받는 직업입니다.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0를 주고 빌린 정동영을 보면 단맛 쓴맛을 타본 인생의 굴곡진 드라마가 없어 보입니다. 고생 없이 성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서민적인 친근감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동영은 누구보다 척박한 환경이었고 그것을 불굴의 의지로 관통해왔습니다.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에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거들며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황지우 시인은 당시 정동영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결코 정동영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유신 반대 투쟁으로 그는 구속되기도 했고 민청학련 사건으로 강제 징집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자로 날리던 시절 80년대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죠. 보기에는 소위 잘나가는 메이저 언론의 기자. 그러나 그런 시선이 불편했다고 고백했거니와 그는 성금을 모으고 쌀을 사서 투옥된 친구들에게 보내며 미안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기 이전 1980년대 말지는 독재 권력과 맞서는 언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지는 탄압은 물론이려니와 광고가 미미해 재정이 어려웠죠. 이런 때 정동영은 남몰래 월 100불을 정기 구독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진실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또 작은아마 말지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아, 정동영 앵커. 네네. 네. 네, 현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연은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현재 구조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남관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는 기자로서 장막에 가려진 부조리한 한국 사회를 목도하며 고뇌했고 이때 특히 정치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동영의 얼굴이 차가워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그럴까요? 방송 기자와 동료로서 몇십 년을 지켜본 박영선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자로서 사적인 공간에서 직접 느낀 것도 정동영만큼 격이 없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도 없다고 감히 확언합니다. 그가 선출직인 당의장을 두 번이나 했던 것은 아마도 동료 의원들의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개성공단과 육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낸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2시간 30분의 대화는 정동영의 친화력의 일단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그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동영은 자신의 저서 개성에서 파리행 기자표를 해서 당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림 부부장이 웃는 얼굴로 일어서며 마무리해야 한다고 나를 재촉했다. 정 장관이 욕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받았다. 특사 선생께서는 현안을 그렇게 똑바로 지고 확실하게 설명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로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핵 문제를 포함해 육자회담 복귀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 시간으로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김 위원장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 특유의 외교적 수완과 치열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해박한 논리와 언변이 뛰어난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성뿐만 아니라 외향에서도 세계 어느 곳, 어느 지도자와도 잘 어울립니다. 부시도, 토니 블레어도, 후진타워도, 푸틴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동영을 두고 말만 잘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만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보다는 속이 꽉 찬 사람, 술수와 쇼맨십보다는 강직한 풍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 총선 사상 최초의 2연속 전국 최다 득표, 40개월간 대변인직 3번 연임, 여당 사상 최연소 최고위원, 당의장, 통일부 장관, NSC 상임의장 등의 족적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한국 정치사의 유례없는 이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품격과 품위를 갖춘 명품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정동영은 이제 어느 한편의 경도되기보다는 건강한 합리성과 상식의 품성, 포용하는 중용의 미덕을 가지고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960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냉전으로 위축되고 흐트러진 미국 국민을 향해서 10년 내에 미국인을 달나라에 올려놓겠다고, 달나라에 올려놓자고 꿈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인간은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미국인들은 함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은 아무나 미래 세력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세력의 부활을 허용하느냐, 미래 세력이 다시 한번 일어서느냐 하는 대결입니다. 모두가 미래 세력이라고 말하면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 세력인지는 시험지를 넣어봐야 합니다. 미래는 과거의 반영이고 느닷없이 미래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발담보고 있던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금방 미래 세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 세력이란 과거 세력과 싸워본 경력이 있는 사람, 싸워서 승리한 기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미래 세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는 부패한 세력, 광주를 짓밟은 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재등장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광주 5월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 남북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신소외 계층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만들었다며 정치적 통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패자 부활전을 제공하고 부모의 재산이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사회적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가 중용정치의 근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용의 정치는 사회 통합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이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인심을 나누는 넉넉한 세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기서 중단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치열한 삶과 정도의 족적을.